그래서 EDS 순위 방송, 오늘은 첫 방이기 때문에 아쉽게 5위에서 1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제가. 섹시한 키큰 여자 연예인 순인데요. 자, 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잠시만요. 5위는 솔리 씨가 됐나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그 섹시하기보다는 조금 예쁜, 귀여운 쪽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키가 커서 그냥 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옆에 나오고 있지만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위입니다. 다시 한번. 4위는 아, 이분이 4위밖에 안 돼요? 경민 씨가 4위를 하게 됐네요. 상당히 경민 씨는 뭐 1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키가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민 씨가 1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3위는 나나 씨네요. 나나 씨가 3위를 했으면 뭐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경리가 더 좋아. 경리 씨가 1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3위를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뭐 나나 씨도 뭐키 크고 섹시하시고 굉장히 뭐 좋으신 분이죠. 애프터스쿨에 속하고 계시고 금발일 때 개인적으로 전 좋아요. 흑발은 별로야. 2위가 라니아의 D씨가, 이분도 170이 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왜이 남성의 키에 침범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걸그룹들이. 나중에는 2m 걸그룹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라니아에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D씨밖에, D씨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D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첫방, EDIS 순위, 첫방, 물론 탑5밖에 안 되지만, 순위 5위에서 1위까지 발표하는 건데, 지금 2위까지 발표했고요. 자, 1위는 바로, 1위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진아 씨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진아 씨는 정말 뭐 누구나 인정하는, 공인, 키큰 섹시한 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키가 역시 170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170될것 같죠? 그리고 구릿빛 피부이면서 이쁘시고 그리고 몸매도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죠. 뭐 남자가 이런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내부는 조금 뭔가가 부족했어. 경리 씨는 내가 외모 때문에 솔직히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진아 씨가 모든 걸다 갖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나중에 한번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뭐, 이럴 것 같고, 뭐, 크게 뭐, 말을 하진 않겠으나,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EDIS 순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